손이 가요, 손이 가, 얼굴에 손이 가요, 좀비도꺼비, 음모를 자꾸만 손이 가, 때릴 때 시원하게 때려! 역시 소주는 시원하게 때려봐, 소주! 네. 자, 소주는 역시 시원하게 마셔봐. 시원한 소주 협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오크가요제 질러질러팀 공식 후원으로 진행되는 질러 오크가요제 레전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참여자 2부 첫 번째는 송중기님이 또 자리를 이어갑니다. 송중기님의 무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꺄오 꺄오. 네, 노래할 때는 잠깐 저기 사자 TV 꺼놓고 할게요.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신청곡 중에 소녀시대의 키싱 유 하고 쥐가 나왔는데요. 둘다할수 있지만 쥐는 좀 개인적으로 오글거려서 네, 키싱 유 할게요. 기분이 좋아 귀엽게 새침한 표정 지어도 어느샌가 나는 숙녀처럼 내 입술은 사근사근 그대 이름 부르죠 그대와 발을 맞춤을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네 어깨 기대어 말하고 싶어 고마워 사랑해 행복만 줄게요 Kissing you all 두근두근 심장 소리 들리죠 그대와 발을 맞춤을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네 어깨 기대어 말하고 싶어 고마워 사랑해 복만 줄게요 Kissing you all my love 내 이름 따스한 햇살 속에 너는 내 옆에 누워 사랑의 노래 불러주며 웃어줘 달콤한 사랑 너의 품 안에 항상 내가 있을게 발을 맞춤을 걷고 너의 두 손을 잡고 네 어깨 기대어 말하고 싶어 고마워 사랑해 행복만 줄게요 Kissing you all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 네. 아우, 덥다. 덥네요. 노래 들으니까. 아우, 오늘따라. 오늘 방송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아우, 100점 나왔어요. 자, 코디바님의 세 번째 곡, 소녀시대 키싱 유. 오늘 아주 뭐, 칼을 갈았어요. 오늘 진검승부 몇 명이 지금 붙고 있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자, 초대 가수 노래 듣고 바로 또 코진섭입니다. 또
오늘 정말 난리가 났네요. 코진섭, 코디바, 코원, 코이성. 아, 오늘 뭐 날인가요? 또 아까 또 보미님도 있었고요. 자, 오늘 MVP는 정말 지난주부터 지지난주처럼 두 명 못 줘. 나 돈 없어. 자, 초대 가수 코미양 와 있습니다. 코미양 초대 가수.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왜 이래? 노래 안 나오. 노래가 안 나와요? 아, 반주를. 노래가 안 나. 애드립 치는 노래가. 에이, 이런 샥 자사. 노래가 왜 안 나오. 야, 노래가 왜 가사가. 아, 왜 가사. 가사가 안 나오는데 난 난 왜 음악이 안 나오지? 음악 이래 나 확 가사 노동이 씨. 아이 애드립 좀 치려고 아우 정말 짜증 제대로다. 초대 가수가 지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애드립 타임에 딱 애드립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에? 초대 가수가 이게 우선 예약 이번 나와야 될 텐데 노래 안 나와. 아 뭐가 잘못된 거지? 노래가 왜 안 나와? 에이씨 가운데 거 키세요. 가운데 거 뭐가 켰지? 뭐가 안 된 거지?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켰는데 어? 가운데 음표 그리는 거 했다니까요. 왜 안 나오지? 아직도 이런 시. 야! 또 갑자기 나와 끝낼라. 이 애병을 놓으면 아이 끝내려고 했더니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 아니면 아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진짜 이 애병 안녕하세요 코우미입니다. 쌍욕의 디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애가 있어요. 초대 가수 코미양의 애가 있어요 들었습니다. 아, 오늘 좀 안 부를 걸 그랬는데 지민 할인장님 팝콘 한 개 감사드립니다. 안 부를 걸 그랬나 봐요. 그래도 웃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자 애가 있어요 코미양의 노래였습니다. 자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저 코어님의 아, 코어님의 이번 노래는 좀 파격적인데요. 아 코어님 아까 더운 노래만 두 곡을 불렀는데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거 더원이 이거 부른 노래죠? 저기 너는 가수다 제가 안 봐가지고 그때는 태양을 피 이거 더원이 불렀던 노래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방송 채팅창은 어떻게 봐요? 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자 코원님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색다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안 좋아하지 마. 만점에
대전하세요. 예약하세요. 예약. 예약.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하게 서둘러 주시고요. 마감할 수 있으니까요.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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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제 순서인데요. 네. 그 순서가 그 뭐지? 어, 콘 아니? 스크롤이 다 안 내려갔어. Yeah, I'm sorry. I'm sorry. I love someone. 음모예요. CI가 지금 순서를 바꿨어요. 코진섭으로 음모예요. 음모예요. 이제 좀 소리를 좀 질러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예, 질러주세요. 누가 왔으면 질러야죠. 예, 질러에 왔으면 질러야죠. 뭐 얘가 말이 많아졌어. 어떻게 좀 방송 출연을 하더니. 코진섭이 말을 잘하게. 아니요, 다나나님, 님 마이크가 너무 작았어요. 아, 작았어요? 그래서 어. 잘리셨어요. 아.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공기상. 락으로. 락! 오, 락 스프링! 오, 예! 아, 더 스카이! 아, 플라이! 아, 스카이! 어둠이 내리면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불빛거리를 헤매다 지쳐버리면 잠이 들네.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면 떠나가지 마. 나의 마음은 인디안 인형처럼 머리야. 아유, 자. 아유, 숨차라. 내가 숨차나요. 자, 코진섭의 오늘 아주 제대로 좀 오랜만에 복귀 무대를 하네요.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아, 락필러 또 불러 주셨습니다. 아주 뭐 쩌네요. 쩔어요. 어우, 정말 오늘 아주 최고의 또 배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또 후회 없이 또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코원님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3파전 양상으로 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보미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의 또 또 다크호스가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끝날 때쯤에. 자, 이번에는 코원님의 태양을 피하는 방. 아까 순서가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이게 밀리는 바람에 순서 그 저 탭이. 자, 아, 태양을 피하는 방 어떻게 피할까요? 아, 유신을 피하고 싶었어. 피하려고 해도 NO! 신음소리. 어? 아, 바비킴의 태양을 피한. 바비킴이에요? 바비킴?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면 왜 웃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안에 있어. 모두 다 내가 잊은 줄 알아. 하지만 난 미칠 것 같아. 너무 잊고 싶은데 지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너를 너무 잊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안에 있어. 모두 다 내가 잊은 줄 알아. 하지만 난 미칠 것 같아 baby. 너무 잊고 싶은데 지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넌 멈춰 오늘도 슬로우 밤을 채우고 저 가로 등불이 흔들거려도 자꾸 네가 생각나. Oh no. 오늘도 슬로우 밤을 채우고 저 가로 등불이 흔들거려도 자꾸 네가 생각나. Yeah.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안에 있어. 바보 같은 나의 모습. 네, 잘 들었습니다. 약간 좀 저 MR이 아니라서 약간 시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셔서. 이제 코원님은 좀 모창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 코원님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을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자, 오늘 3파전을 비롯한 다크호스들의 등장으로 아주 치열한 경기를 혈전을 무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함께하는 질러 오크가요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질러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네 분이 예약을 해놨습니다.
네 분이 예약을 해놨는데 새로운 분들도 좀 섞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켜만 보지 마시고 예약을 빨리빨리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꿀킴. 이분도 저 닉네임 만만치가 않아요. 꿀킴. 자, 꿀킴님의 노래 If I Live 나가거든 듣겠습니다. If I Live. 네, 들어보도록 하죠. I Live. "조선의 무술이다. 내 이놈, 내가 무술이다. 내가 네 애미다. 가수 이민우다. 내가 네 애미다. 내가 어플리케이션."
아이가 조선의 고릴라다. 우가 우가 마마 바나나를. 예, 잘 불러주셨습니다. 끝까지 제가 워낙 열심히 불러주셔가지고 끊을 수가 없네요. 예, 근데 목소리가 좀 약간 좀 이명주 파페라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적인 또 한 또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파페라 형식으로 좀 예, 이명주 휠이 좀 나네요. 자, 잘 불러주셨습니다. 오케이,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슬로우 보미님. 아까 그 노래 예, 그 제시카의 굿바이 불러주셨나요? 예, 제시카의 굿바이 불러주셨는데 제시카 아니었나 노래? 아까 뭐 부르셨지 보미님? 공명이. 자, 이번에는 보미님의 두 번째 무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미님의 두 번째 무대. 이건 설마 손찬이! 전인훈 여자라.
아유, 혈압으로 가겠나. 아유, 자, 슬로우 보미님. 아유, 슬로우 팸이 노래를 잘해요. 아주 야무지게. 오늘 아주 보미님. 자, 닉네임 또 바뀝니다. 코찬이로. 자, 전해주세요. 그녀에게. 자, 코찬이로 넘어가면서. 자, 새로운 또 스타 탄생을 알립니다. 아, 아주 뭐, 슬로우 팸에 쩌네요, 쩔어요. 에이, 자, 슬로우 봄이 예, 코찬이 무대였습니다. 아, 소찬이 티얼스 나올지는 아주 꿈에도 몰랐었나요. 자, 매주 토요일 밤 오크가요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2시간을 넘겼는데 자, 단 3분만 예약을 하고 계십니다. 예약하실 분은 잠시 후에 마감할 수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예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단 하나님. 아까 스티비 원더의 UNI 그 기도를 했던 분인데요. 자, 이번엔 어른아이를 불러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도 안 하기를 기도하지 않기를. 지식거리네 이분. 내 마이크인가? 아, 이번 또 혼선이. 마이크! 아저씨! 그렇지! 좋다! 착각 속에 빠졌지만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잘한다!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돌아져 봐도 그렇지! 내게 집중해 무섭 떠나도 가리가 지금 아니고 다시 사랑받길 원해.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했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얼쑤! 인물 났네 진짜 이거. 아 정말 오 베리굿 베리굿. 아우 진짜 개성파 이거. 자 닉네임 코보키로 갑니다. 코보키. 네가 뭐니은. 오 정말 그 남자가 윤복희 창법 쓰는 건 참인데 아 정말 그 대단한
자, 남자로서는 상당히 좀 차지하기 힘든 닉네임인데요. 코보키로 하겠습니다. 코보키. 자, 닉네임 전화해 주시고요. 코보키로 하겠습니다. 오, 쨍이 짱이네요, 정말로. 거미의 어린아이를 이렇게 잘 불러주셨네. 자, 여기서 또 초대 가수가 나와 있습니다. 코거미 양이 또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노래를 또 불러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일지 기대를 해볼게요. 코거미 양. 코거미 양. 또 노래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코거미입니다. 착한 양아치처럼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풍선 쐈는데 룸사롱 가서 양주 처먹네. 예. Yeah. 내가 봐도 정말 양아치여서 누가 봐도 양아치 생양아치 노래방 가면 도우미 꼭 부르는 양아치 정모할 땐 회비 10만원 내라고 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동태찌개에 생소주만 주네 양아치식 착한 양아치처럼 주둥이 구라만 까서 형한테 술 처먹고 처맞고 나서 가오리 잡고 쏘라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잘 불렀고요. 아까 저기 평을 해드리면 그 다나나님 좋았어요. 닉네임 코보키로 정했습니다. 코보키 앞으로도 코보키로 통할 거고 다나나님 딱 걸렸어요. 개성 있는 보컬 아주 스타일 좋았고요. 이제 마이크나 이런 것들만 좀 잡으면 괜찮은 또 개성 보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딱 걸렸어 질러팅 1개월 상품권. 자, 질러질러팅에서 드리는 질러팅 1개월 상품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개성 보컬 기대하겠습니다. 니가 뭐냐 초코노이 내가 뭐냐. 아, 노래 아주 뭐 괜찮으시고요. 조금만 좀 장비 마이크 투자만 하시면은 아주 괜찮은 또 스타 탄생을 이렇게 좀 웃길 수 웃음을 줄 수 있는 보컬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잘 부르는 보컬도 필요하지만 자 예약 빨리 하시고요. 잠시 후에 마감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셨는데 할까 말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예약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약 빨리빨리 해주세요. 잠시 후 마감합니다. 늦게 예약해서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디바 디바 코디바 그녀를 위한 저의 또 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요 코디바 러브랩 디바 디바 코디바 디비지지 말고 바로 불러 디바 디바 코디바 송중기를 좋아하네 그래서 유신쇼를 보나봐 그래서 유신쇼에 참여하나봐 송중기와 비슷한 페이스 너무 놀라지마 피곤해서 그래 오마이갓 디바 디바 코디바 늑대소년 송중기 고릴라 중년 중년 아야 네. 자, 코디바님의 아마 무대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송중기 코디바님의 또 노래 무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넘어갑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코디바의 홀릭 지금 코진섭이 부르다가 일 때문에 가버렸거든요. 어디서 좀 놀았어? 안 놀았어 하지마 안 놀았어. 양아치니? 안 놀았어 하지마. 안 놀았어요. 코디바 새로운 스타 탄생.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막곡을 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웃음을 드리려고 아쉬워요. 준비해봤어요. 별로 안 웃겨도 웃어주세요. 웃어. 어? 이 노래는 홍콩 반점이죠. 이 노래는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풍림 1차 908호요. 다시. 동 하나예요. 니치 팔로가? 동 하나예요. 어, 다시. 908호. 아빠가? 아저씨. 어? 단무지가 안 와서요. 아빠 이 단무지 보내? 수 안 왔는데. 보냈는데? 나무 젓가락. 계속 약간 야야. 집에 있는 걸로 참아가. 양아치. 어? 우리 집에 젓가락 없는데. 젓가락 없는 집구석이 어디사이? 좀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짜장면 환불 안 돼요? 환불되는 짜장이 어디사이? 왜 환불한다는 게 어딨어요? 짜장면 환불은 라스베가스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어잉. 짜장 핫한 짜장 돈 좀 있음 삼선 짜장 술 먹은 덤달 고추 짬뽕이죠 변덕스런 짱게이죠 때문에 나 온 짬짜면 국짜면 통짜면 국짜면 당짜면 당볶밥 안 먹어봤고 앞으로 안 먹을 바 세트 메뉴에는 만두가 오죠 비 내리면 따끈한 우동 이 땡기고 안 땡기는 거 마포 두부 덮밥 아저씨 단무지 두 배로 쳐요 양파는 조금 당수 육엔 곱대긴 자만 특정 식은 부주와만 골목길 골목길에 홍콩 반점 골목길 난 먹던 단무지가 반점 골목길 면에 반죽 발로 한 반죽 골목길 홍콩 반점 만점에 반점 골목길 골목길에 홍콩 반점 골목길 넣던 단무지가 반쪽 골목길 면에 반죽 발로 한 반죽 골목길 홍콩 반점 만점에 반점 나 마셔요 저 다시 아줌마 왜 끊었죠? I know you boy 나를 보고 웃는 네 눈빛 참 너무 뜨거워 I love you so much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 oh, 사랑스러워 cause I need you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so I love you 너 하나만 몇 곡이야? 오늘 맘 먹었네. 몇 곡? 아. My first love story. 지지지 마 베이비. 지지 마 베이비. And my girls. My sunshine. 너무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린다. 너무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어 사랑에 빠졌어 수줍은 걸 어떡어떡하죠 떨리는 나는요 두근두근거려 밤엔 잠도 못 이루죠 나는 바본가 봐요 그대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요 그대 보는 날 너무 반짝 반짝 눈이 부셔 넘넘넘넘넘 너무 깜짝깜짝 놀란 난 어어어어어 너무 짜릿짜릿 몸이 떨려 지지지지지 어쩌죠 눈빛 oh yeah 좋은 이야기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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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곡입니다 그러니까 발라드는 못 해드렸고요 발라드 대신 잔잔한 팝송 해드릴게요. 설마 업무랄러? Remember those walls are built Well baby they're tumbling down And they didn't even put up a fight They didn't even make a sound Find a way to let you in But I never really had a doubt Standing in the light of your halo I've got my angel now It's like I've been awakened Every rule I had you breaking
'tis a risk that I'm taking. I ain't never gonna shut you out. Everywhere I'm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your embrace. Everything I need and more is written all over your face. Baby, I can feel your halo. I pray it won't fade away. H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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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o. Hit me like a ray of sun, burning through my darkest night. You're the only one that I want. Think I'm addicted to your light. I swore I'll never fall again, but this won't even feel like falling. Gravity can't forget to pull me back to ground again. Like I've been awakened, every rule I had you breaking. 'Tis a risk that I'm taking. I ain't never gonna shut you out. Everywhere I'm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your embrace. Baby, I can feel your willow. You know you're my saving grace. You're everything I need and mor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Baby, I can feel your willow. I pray you won't fade away. Halo, halo,감사합니다. 아우, 자, 코디바님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메들리로 그 시청곡을 다 그 아예 채팅창에서 저기 저희 사자티 플레이어 채팅방에서 부탁한 노래를 다 부르신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받아주다가는 버릇 없어져. 어딜 신청해? 네, 어딜 신청해요? 심상정입니다. 이렇게 코디바님을 혹사시키면 정의로운 오크가요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구통을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적당히 좀 신청을 좀 곡을 자 그리고 코디바님 자 마지막 메들리 선곡 가수 공명 좀 정리해 주세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를 너무 많이 하고 정리하다가 말았어요. 자 이제 참여자 두 명 남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감됐는데 아직 다 예가하신 분들이 없어서 두 명 남았습니다. 코어님의 마지막 곡, 그 다음에 새로운 스타 탄세 코보키. 내가 만약, 내가 만약. 네, 두 분이 남았는데 자 오늘 MVP의 향배는 어디로 갈지. 예. 아, 상당히 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자, 한 분이 또 한 번 예약을 하셨네요. 세 분인데. 자, 코어님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한 곡만 항상 들려주신 분인데,
오늘은 무려 여러 곡을 이승철의 인연 마지막 삑사리가 아 마지막 삑사리가 너무 안타깝네. 너무 잘 부르셨는데 완벽하게 이승철의 인연 내 인연 인연 인연이 좋죠. 나의 인연 너의 인연 네. 잘 들었고요. 네. 자, 두 명 남았어요. 이제 네, 코어님까지 불렀고 또 기대가 되는 개성 보컬
참 이렇게 웃기는 보컬이 나오기 힘든데 코보키님 네, 무대가 되겠습니다. One More Night 노래 제목도 웃기네요. 자 코보키님 노래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코영필님이 안 오셨네. 또 지직대 이거. 지직된 것 좀 해결해. 갑자기 끝내면 어떡해. 자 코보키의 마룬5 One More Night 였습니다. 어우 필은 아주 흑인필이에요. 예, 필은 흑인필. 자 잘 들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닉네임이 잘 못 불. 잘못 부른다는 얘기네요. 죽일 놈이네 제목이. 죽일 놈. 제목 죽이고 싶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죽일 놈이에요. Yo, say, 니폰 40, I'm your father. Yo, 산칩, 포카칩, you die. Yo, 네 얼굴 요다. 유신 얼굴 송중기 yeah. 목소리가 안 들려 네 인생이 코러스 마이크를 바꿔 뇌를 바꿔 집 인터넷 선을 바꿔 뒤에서 코러스 하니 yo 반주 반주 싱크 yo 뭐라고 주문을 외워 니 똥꼬에 드랍시 외워 노래를 불러 임 마이크가 안 들려 미래가 안 보여 엄마는 거실에 아빠는 술집에
노래를 불러. 그러다 배불러. 똥만 오줄. 알겠습니다. 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혼자 코러스하고 계셔서. 자, 잘 부르셨고요. 자, 초대 가수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비 스타일 못했는데요. 네, 코사이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스타일 들어볼게요. 오빠 두꺼비 스타일. 두꺼비 스타일. 낮에는 호화로운 명품 입는 두께비, 양주 한 잔에 여유를 나는 룸사롱 가는 두께비, 밤이 오면 쌍욕하며 구걸만 하는 두께비, 그런 추잡스란 두께비. 너는 두께비, 낮에는 수육만큼 구걸하는 그런 두께비, 소주 먹기도 전에 맞박 때리는 두께비, 밤이 오면 부모님만 서빙시키는 두께비, 그런 두께비. 양아치다워, 조폭스러워. 그래 너 두께비예요, 그래 바로 너 양아치요. 여기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힘드네요. 이거 그냥 부르면 되는데. 이거 그러면 싸움 잘해 보이지만 맞을 땐 쿨하게 맞는 두께비, 이때다 싶으면 현피 가서 초인종 누르는 두께비, 가렸지만 웬만한 괴물보다 혐오스러운 두께비, 그런 컹퍼스런 두께비. 빠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나요. 자, 오늘 MVP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자, 오늘 MVP 후보자가 너무나 막강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또 채팅창에서 반응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MVP 발표를 하겠습니다. 설날 전 지지난주에는 두 명이 선정이 됐었죠. 자, 오늘의 MVP 발표를 합니다. 오늘의 MVP는 6개월 만에 복귀한 코디섭. 또 잘했지만 코디바. 자, 오늘 아주 그 칼을 갈았어요. 또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코원, 코보키, 코찬위를 비롯해서 많은 뭐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준비력, 실력은 각자 개성이 있었으니까. 자, 6개월 만에 복귀한 코진섭, 공사다망한 코진섭을 무찌르고 코디바님께서 2승째를 챙겨갑니다. 오늘 뭐 아주 멋졌습니다. 앵콜곡 가능한가? 네, 앵콜곡을 할 수가 있으시면 모르겠어요. 그건 여분은 있는데 오늘 너무 멋진 노래 했었습니다. 오늘 MVP, 주간 MVP 송중기 코디바님께 2만원의 상금을 누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러팅 상품권 떨어지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좀 오늘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는데 뿌잉뿌잉이라서 안 돼. 오늘 저 다나나님도 노래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보미님 너무 쩔었고. 자, 너무 경쟁이 치열했는데 일단 시청자들의 반응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게 차이가 오늘 달나라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감을 좀 해야 됐겠죠? 재밌었어요. 매주 토요일 하니까 참여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어요 어떻게? 아니 저 또 앵콜곡 어렵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없죠. 충분히 또 들으셨으니까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오! 매주 토요일 밤 11시 새벽까지 진행되는 뭔 노래야? 아줌마 코헬 꺼져. 음모예요, 음모예요. 이런 소리는 음모예요. 똥을 쌀 때 방귀가 나오면 음모예요, 음모예요. 때릴 때는 시원하게 쿨하게 때리고. 매주 토요일은 오크가요제 노트북이 상품. 요, 질러 질러팅에서 함께하는 질러 오크가요제. 매주 토요일 밤 질러. 나이트나 술집까지 말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컴백.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 방송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 질러팅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웹게임은 게임엔젤 엔젤패왕 이제 유신쇼도 팟콘TV를 TV로 보세요 가 함께합니다.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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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때려봐 야무지게 때려봐 쿨하게 때려봐 마코 찔찔 짜면서 집으로 돌아와 소주깡으로 원샷 때리고 머리로 두 번에 걸쳐 격파 차력쇼 보여주고 찔찔 짜다가 구걸하면 여기저기 아이템 날린다 그런데 조심할 사항이 있어 영자한테 걸리면 영정 사진을 찍게 되지 두꺼비 두꺼비 좀비 두꺼비 컴온